내일장 우리가 장 시작되면 어떤 종목을 좀 시초가로 공략해 볼까요? 네, 저는 CIS를 말씀드릴 건데 그 2차 전지 제조 장비 업체입니다. 지금 2차 전지 관련해서 이슈가 어쨌든 그 GM사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그 볼트 EV가 화재가 발생하면서 LG 에너지 솔루션의 그 배터리에 대한 또 문제점이 또 나왔죠. 근데 이게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시장이 지금은 뭐 초입 단계라고 해도 나중에 성숙이 된다고 해도 화재는 막을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자동차를 만들었던 역사가 굉장히 긴데 아직도 지금 그냥 자동차에도 화재가 나는 걸 보면은 기술이 아무리 성숙해도 이런 거를 이제 보완을 완벽하게 하기는 좀 힘든데 이런 거를 좀 보완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기존의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리튬이온 전지를 이용하는데 이거는 이제 전해질이 액체입니다. 그래서 네. 액체가 뭐 이제 팽창하기도 하면서 뭐 터지기도 하는데 이 회사가 지금 개발하고 있는 게 이 전해질을 고체로 만듭니다. 그래서 전고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 전고체를 이제 개발을 하면서 이제 생산 단계까지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지금 계속해서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만약에 이게 전고체가 된다고 하면은 기존의 액체보다는 이제 뭐 긴 주행 거리 그리고 빠른 충전 속도 그리고 그 에너지 효율이나 밀도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굉장히 좋은 꿈의 배터리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요. 네. 이 회사가 이거를 이제 기술을 좀 개발을 했고 이제 생산 단계에 좀 들어가려고 공장 부지를 매입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대구에 지금 공장 부지를 8월 13일에 306억 규모의 부지를 매입을 했고요. 이 매입을 하면서 이제 생산 시설을 좀 넣고 내년부터는 양산까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의 비전에 지금 맞춰서 실제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게 굉장히 좀 좋은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기존에 공장이 두 개가 있었습니다. 1공장, 2공장이 있었는데 이번에 매입한 부지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전체 부지보다 1.4배 정도 큰 규모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캐파가 좀 늘어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좀 부각을 드려보고 싶고요. 이번에 어쨌든 매입으로 통해서 차세대 성장 동력을 좀 마련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 제외하고도 원래 기존의 2차 전지 장비를 좀 많이 수주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실제로 2분기 실적도 좋았습니다. 올해 2분기 실적도 좋았고 그리고 상반기를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 영업이익이 107억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반기 사상 이제 최대 실적이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 이게 작년에 영업이익이 139억이었습니다. 근데 상반기에만 지금 107억을 기록을 했다 보니까 일단은 작년의 실적은 거의 뛰어넘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19년부터 이 턴어라운드를 시작을 해가지고 꾸준하게 실적 성장이 가능하고요. 말씀드린 그런 전고체 전지 같은 경우에도 이제 2022년부터 시장이 본격적으로 확대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도요타를 좀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게 양산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때부터 확산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시장 규모는 점점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정책도 좀 마찬가지고 앞에서 또 2차 전지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네. 시장은 역시나 다들 알고 계신 것처럼 너무나 좋고요. 지금 뭐 시초가 매수 가능한 자리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2만 원까지 올랐었던 그런 이력이 있었는데 2만 원 잡아드리고요. 손절 라인은 11,500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2차 전지 성장성에서는 누구도 이론은 없을 것이고 또 외국인들 수급도 보면 뭐 이렇게 우리나라를 떠나는 모습을 보이지만 그 반도체 위주인 거고 사실은 2차 전지나 이쪽은 여전히 담고 있는 모습인데 CIS 쪽도 지금 보니까 외국인들 수급이 좀 들어왔는데요. 이거를 그 계속 이렇게 상승하는 지금 주가에 지금 들어가도 괜찮다라고 보는 부분이신지 그걸 좀 짚고 갈게요. 네, 맞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외국인도 오늘은 좀 들어와 있는 상태고 기관도 최근에 좀 수급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여기 이 회사에서 기술을 개발을 했고 실제로 이제 공장 부지를 매입을 한 다음에 내년에 양산에 들어가게 됩니다. 만약에 계획대로 된다면은 내년에 양산에 들어간다고 하면은 그런 기대감이 일단은 확산이 될 수가 있고요. 기존의 전지를 좀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또 있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테마도 많이 이제 형성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도 사실은 뭐 다른 종목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좀 많이 밀리는 모습 보였지만 이거 좀 올라 있는 상태지만 맞아요. 지금도 네. 매수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자, 우리 이창원 차장께서는 내일장 어떤 종목을 좀 시초가 공략할까요? 네, 저는 신성 델타테크라고 하는 기업이에요. 네. 동사 같은 경우에는 가전, 그리고 2차 전지, 그리고 물류나 유화동 자동차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인데 매출 구조 같은 경우에는 가전 쪽이 45% 정도이고 2차 전지가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3년 동안 생활 가전 부문에서의 부품 공급에 따른 매출은
특별히 변화가 없습니다. 반면 지난 3년 동안 2차 전지 관련된 사업 부분에서의 생산력과 실적 개선이 매우 뚜렷하게 나온 기업입니다. 덕분에 지금 주가 또한 지난해 저점 대비 약 9배가 올랐고요. 실적 또한 매우 크게 개선이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490%나 늘어난 수치가 보여졌고 매출액 또한 전년 동기 대비 83%나 증가한 1842억 원, 순이익은 157% 증가한 85억 원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실적이 이렇게 크게 증가한 것은 통상적으로 특정 산업이 성장세를 매우 뚜렷하게 보이고 거기에 따른 결과를 만들고 있다는 거겠죠. 뿐만 아니라 지금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 상승이 매우 두드러지게 나오고 있고 말 그대로 시장에 있는 주도주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소재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 상승은 결코 단기간에 끊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신성 델타테크 같은 경우에는 연봉상으로 지난해와 올해 매우 큰 장대 양봉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해당 산업에 대한 미래 가치가 긍정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감안하면 그냥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담아보시고 장기적으로 가지고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봉상으로 오늘 4.9%나 빠졌는데 개인적으로 내일 시초가에 담기에 오히려 좋은 흐름이 나올 거라고 보입니다. 조금 더 낮은 가격에 여러분들이 무난하게 사실 수 있을 것 같으니 가급적 담아보시되 목표 가격은 우선 2만 원, 손절 가격은 15,000 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많이 빠진 것이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로 보고 계십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 하나금융투자의 한민재 팀장 그리고 모스트인베스트의 이청원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